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차자 3만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일타강사 주미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일타강사 주미남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수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시작을 했었죠. 미남쌤의 매수 잘하는 1법칙, 좋은 기업을 보는 법을 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일타강사 주미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식의 기준을 바로 잡아보자. 일타강사 주미남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미남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표정이 좀 밝으신 것 같아요. 아, 괜찮나요? 네, 오늘따라 좀 더 밝으신 것 같아요. 밝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뭐 밝게 하면은 활짝 웃으면서 해야 될까요? 좋아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타강사 주미남입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시청자분한테 여쭤봐요.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면은 제가 뭐 알려드릴 것 같냐고. 그럼 대부분 답변을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매수 타점 이런 거 궁금하시겠죠? 맞습니다. 네. 기법. 내가 매수하는 그 타점, 그 기법을 알려주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분한테 강의를 해드릴 때 가장 그 최우선시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올바르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종목을 뭐 발굴하고 기법을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황을 막 공부하고. 올바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매수하는 방법을 배울 때는요. 먼저는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은 무슨 기업인가? 내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기법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종목들도 아, 이거 주미남이 말한 기법이지? 하고 매수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99%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 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세요? 아니, 100% 확실한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맞죠? 네. 모두가 다 99%도 결국에는 1%라는 실패 확률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네. 100% 확실하고 자신 있는 기업에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애매한 거, 단 1%의 그 실패 확률이 존재하는 그런 애매한 투자 말고 정말 100% 자신 있게 확실하게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 하지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어제는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강의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요. 나는 저기서 매수했는데, 아, 내가 저기서 매수해서 손실 났구나. 이렇게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귀하는 시간과 함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굉장히 유익한 방송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애매한 투자가 아닌 보다 확실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꼭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매수하면 안 되는 것부터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타 특강을 듣기 전에 오늘 시황 이야기는 또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또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시황도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네, 어제가 네. 좀 심했죠. 어제? 네. 아, 그럼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 뭐 안심하지 않나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이제 반등 시도했고 반등 시도했고 빨간 불을 켰으니까. 아. 네. 이거 반등 시도한 지 어떻게 안 돼? 아니 이거를 자, 차트를 보세요. 네. 자, 우리 앵커님께서 네. 이게 반등이라고 합니다. 야, 앵커님. 뭐 혹시 미래에서 오셨나? 아, 그거 아니고. 야, 오늘이 저점이고 어떻게 안 돼요? 자, 이게 시청자분들 봐보세요.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요겁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2500포인트에서는 자, 2500포인트에서는 반등하겠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네. 어제 급락하고 오늘 뭐 양봉 도지형 캔들 나오니까 이제는 저점이겠지 생각합니다. 저점을 다졌구나. 네.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이 정도 내려오면 저점이겠지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하는데 이게 반등이 없이 한 번도 이렇게 살짝이라도 올라간 구간이 없잖아요. 다이렉트로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언제 당연히 반등합니다. 네. 지금은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너무 하락이 강해서. 네. 그런데 핵심은 어디서 언제부터 반등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아시겠죠? 절대 네. 그렇게 안일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네.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시청자분들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종목들도 하락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독여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희망회로? 네. 이거는 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시청자분들 고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달콤한 뭔가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돈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뭔가 대안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지금 시청자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손실나는 그런 매매들을 해왔다 하시더라도요. 오늘 방송 들으셨으면 지금부터 바뀔 겁니다. 제가 그걸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시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도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 네. 지금은 시황에서 자, 봐보세요. 우리가 자, 지금 구간이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자, 앞에 구간에서 여기 지금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고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저점은 존재해요, 이미. 여기 저점이 존재하잖아요. 네. 네. 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현재에서는 우선은 만들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여기를 돌파 못한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에서는 저점과 이렇게 고점이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디서부터 사야 된다 했어요. 박스권장에서는. 이 고점과 저점의 절반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이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아니면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인가요? 매수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요?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절반이니까요. 네. 자, 여기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대부분 이게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반등하고
대부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자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분들 제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등하는 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반등해야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반등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렇게 하락하던 게 이렇게 올라와야만 아, 여기가 반등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반등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반등 확인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비싸게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미 다 올라오고 사는 거잖아. 그렇네요. 이미 늦어요. 반등하는 걸 확인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매수는 하락할 때 하는 거예요. 하락할 때. 왜냐면 내가 너무 좋은 기업이 있어요. 너무 좋은 기업이 만 원이라는 게 주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점대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해가지고 만 원짜리 주식이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너무 싼 거 아닌가요? 만 원도 저점이었는데 8천 원까지 떨어졌어. 악재가 없이 시장 하락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런 게 싼 주식이고 그런 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은 매수해야 돼요. 지금 사야 됩니다. 반등하는 거 확인하면 늦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지금 현금 없으시죠?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 시작. 분할 매수 시작.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95%가 다 현금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선 이미 올라올 때, 상승할 때 이미 현금을 다 썼기 때문에요. 네. 어디서 현금 쓰셨어요, 지금? 자, 어디서 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여기서 사지 않으셨어요? 올라갈 때? 차트를 요만큼만 봐보세요. 야, 간다, 간다, 더 간다. 야, 이제부터는 고점 돌파하면서 2,900, 3,000포인트 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다 매수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 삽니다. 올라갈 때 현금을 써요. 상승할 땐 하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네. 그럼 지금 현금 없습니다. 이미 종목들 다 물려 있어요.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이미 종목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하락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겠죠. 그렇죠.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홀딩해야 될까?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 손절하지 마세요. 하락할 때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반등하고 올라오잖아요. 반등하고 올라올 때 고민하세요. 그때 어떤 종목들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하는 것만큼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내 매수가 대비 뭐 손실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다. 뭐 그럴 때나 아니면 본전 매도가 가능하겠다. 그럴 때 정리하셔도 됩니다. 지금 손절 치는 거 아닙니다. 하락했잖아요. 아시겠죠? 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됩니다. 좋은 기업들을, 저점에 있는 좋은 기업들. 자, 그런데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절하지 마세요. 매수도 하지 마세요. 현금 없잖아요. 뭐 해야 되냐면은 공부하세요. 공부. 좋은 기회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을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장을. 내가 이 악순환, 상승할 때 매수하고 하락할 때 손절 칠까 고민하는 이 악순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꾸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아는 만큼 주식은 수익이 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는 거고 전문가라는 게 전 있다 생각을 해요. 시청자분들에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시황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안 되는 자리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했구나. 주민함이 말하는 그 자리들이 다 내가 매수한 자리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복귀하는 시간을 갖고 네. 그다음에 배우시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사실 우리는 반등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악재 없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종목들 매수는 또 하락할 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금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시면 좋지만 현금이 없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요 시장이 이제 반등할 때 한번 지켜보시고 또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시장은. 근데 상승에서 사고 하락에서 손실 보면서 파는 이 악순환을 반드시 또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자 방법 우리 주민학생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 이제 특강 들어볼게요. 어제는 좋은 기업 보는 법, 재무제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네. 어제 강의 기억하세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보는 네. 거. 혹시 여러분들 재무제표 어제 강의해드렸는데 어려웠나요? 우리 주인권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재무제표 네 글자는 어렵게 들렸지만 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진짜 쏙쏙 들었어요. 쉽게? 네, 굉장히 쉽게 잘 들렸어요? 재무제표는 되게 어렵게 들려요. 그 글은. 맞아요. 대부분 네. 재무제표 하면은 너무 딱딱해요. 맞아요. 뭔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막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재무제표. 맞습니다. 거부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제표라는 것도 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어떤 분께서 아니 유치원생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너무 쉽게 알려주는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쉽게 알려주셨어요. 많이 쉬웠습니다. 자. 주식은 네. 공부를 할 때요, 배울 때요, 쉽게 배워야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왜 주식 투자가 어려운지 아세요? 왜요? 내가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뭔가 나보다는 그래도 잘 알겠지 생각하니까, TV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보다는 잘 알겠지 생각하니까, TV방송 뭐 전문가분들의 말 듣고 너튜브에 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그리고 영상들을 봅니다. 그럼 거기서 다 무슨 얘기 하나요? 현재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지금 뭐 중동 지역 전쟁 리스크가 어떻고 금리 인하가 어떻고 뭐 FMC가 어떻고 우리가 언제부터 FMC 회의를 신경 썼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CPI 지표를 뭐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CPI 지표, 미국에 심지어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너무 화내지 마시고 신경 썼던 적 있나요? 없잖아요. 맨날 종목, 오늘 당장,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이 뭘까? 당장 내가 업황, 2차전지 업황이 어떻게 될까? 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주식은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배우면 어렵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게 그거니까. 주식은 철저하게 쉽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쉽고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제의 그 재무제표 강의를 복습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주민함에게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주민함은요, 차트가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대박 차트예요. 그래도 망해가는 회사, 재무가 안 좋은 회사는 전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트다 하더라도 재무가 엉망이면요, 망해가는 회사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인사할 때 말씀드렸죠. 99%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00%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재무제표 복습하면서 갈게요. 간단하게. 네.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네 가지였죠? 네 가지의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잠깐 집중하세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자, 실적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거는 회사를 설립한 기본적인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뭐 순이익 나오는데 보통은 영업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 실적이 어떻나요? 꾸준하게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빨간 숫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하면서 빨간 숫자. 그거는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검정 숫자가 나오는 거는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기준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몇 년 연속 돈 벌어 수익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년 연속 흑자 기업? 2년? 3년? 2년? 맞습니다. 2년 연속. 네. 2년 연속 흑자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5년 연속 흑자를 보고 있죠. 네. 좋은 기업인 거예요. 좋은 건가요?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뭐 대입하면 안 돼요. 네. 삼성전자가 뭐 몇 조를 벌고 있다. 근데 뭐 한독크린텍이라는 종목은 매출액이 600억밖에 안 되네. 이거는 안 좋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쵸. 기업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인 거예요. 근데 한독크린텍 그거를 꾸준하게 실적을 잘 보고 있으면 좋은 회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네. 좋은 회사의 첫 번째 기준. 자, 실적.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빚이죠, 빚. 맞습니다, 빚입니다. 네. 자, 아래에 보시게 되니까 부채 비율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부채 비율 옆에 봐보세요. 지금 2022년도에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10%가 나왔네요. 낮은 거 아닌가요? 몇 퍼센트 미만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였었나요? 100%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앵커님, 맞죠? 생각보다 암기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진짜 재밌었다니까요. 쉬웠어요. 아, 그래요? 네. 시청자분들도 대답 다 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을 봐야 됩니다. 회사가 빚이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100억의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요. 빚이 너무 많은 회사들은 이자로만 200억씩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맞아요. 그거는 아무리 실적 매출이 잘 나고 있다 하더라도 돈 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빚 갚는데 내가 버는 돈을 다 쓰는데요. 그게 과연 좋은 기업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는 2년 연속 흑자 기업, 최소. 두 번째는 부채 비율, 빚은 적어야 됩니다. 100% 미만. 자, 그럼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유보율. 유보율이라는 거는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바로 아래 보면 유보율이 나와 있어요. 이 회사는 2022년도에 1269%, 약 1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이제 유보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제가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이것도 알아요. 몇 퍼센트? 500%. 맞습니다. 맞죠? 네. 유보율은 500% 이상. 당연히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이 많으면 뭐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회사가 당장, 지금 당장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내가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적자를 보는 시기를 견뎌나갈 수 있어요. 힘든 시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네.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투자를 할 때는 뭐 공장을 더 늘린다라든가 1공장, 2공장, 뭐 3공장 이렇게 더 증설을 한다든가 뭐 가맹점을 늘린다라든가 그런 투자를 해야 될 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건 500% 이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지분입니다. 네.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주요 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 회사 너무 자신 있어요. 내가 이 한독크린텍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너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적게 갖고 있을까요? 많이 갖고 있겠죠. 당연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게 갖고 있으면은 나보다 더 단 0.1%라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한테 이 기업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으로 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분율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합계해서 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 41%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게 10% 미만은 너무 적어요. 절대 보지 마세요. 10% 미만 10% 미만은 자, 그다음에 80% 이상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왜냐면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천만 주가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80%를 갖고 있으면 800만 주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풀려있는 물량은 고작 2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거를 우리는 품절주라고 합니다. 품절주. 품절주는 내가 매매, 내가 그냥 조금만 매수해도 상한가 갈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0% 미만은 절대 보지 않는다. 그리고 네. 80% 이상도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지분율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 이것도 기억해요. 몇 퍼센트? 40%에서 60%. 와.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네. 지금 방금 딱 그 저희가 그래프랑 같이 보니까 기억났어요. 와, 네. 맞습니다. 40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인 지분율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격 강의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 우선은 우리가 재무를 보는 이유. 아무리 종목이 싸다 하더라도 망해가는 회사에는 우리 투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민함의 첫 번째 매수하는 방법 기준입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것. 그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법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는 최소 2년 연속 흑자 기업. 자, 두 번째는 부채 비율 100% 미만인 거. 자, 세 번째는 유보율. 네. 현금 많아야 되겠죠? 500% 이상. 그런 종목. 자, 네 번째. 지분율. 지분율은 이제 40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앵커님,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 기억력 좋죠? 네, 많이 네. 좋으시네요. 사실 제 기억력이 좋다기보다 어제 강의가 훨씬 이제 쉽고 재밌어서 제가 즐겁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금 복귀하셨으니까 복습하는 시간도 갖고 또 새롭게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1타 강사 주민함 클래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주민함 쌤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주식은 쉽고 재밌게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했고요. 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방송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노란톡방 주민함 클래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을 실행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 클릭하셔서 주민함 세 글자만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1타 강사 주민함이라는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4848입니다. 4848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QR코드 스캔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4848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 도대체 어딘가요? 자,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을 배워야 되는 게 자, 좋은 기업을 제가 어떻게 선별하는지 우선 알려드렸잖아요. 네,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가 선별할 수 있다. 자, 그럼 재무제표 봤어요. 좋은 기업입니다. 네. 바로 매수하실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우리는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앵커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뭘까요? 앵커님은 주식
매수할 때 뭐 네. 고점이다. 정말 이 정도면은 고점이다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고점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고점 뭐 이런 기준? 처음에 했을 때 보통 요즘 그 스마트폰으로 많이 매매하시니까 네. 스마트폰에서 MTS 켜서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을 클릭했을 때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네.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봤을 때 네. 내가 원하는 종목을 딱 클릭을 했는데 그 종목에 딱 그 봤을 때 고점이면 고점이다. 그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쭉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주민함한테 배웠으면은 네. 이제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닌 거를 알았어요. 아시겠죠? 네. 그건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은 네. 대부분은요. 고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비싼지 또는 싼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매수하고 봐요. 근데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요. 아, 고점이었구나. 그건 근데 내가 이미 매수했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아시겠죠?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고점은 이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고점입니다. 고점은 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는 겁니다. 자, 비싼 종목 매수하실 건가요? 매수 안 하죠. 매수 안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고점인 종목 매수 안 한다. 오늘 강의는요. 매수 절대 하지 마 강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절대 하지 마. 아시겠죠? 네. 자, 차트 봐보세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차트가 현재 보이실 겁니다. 네. 자, 퀄리타스 반도체.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정말 매수 많이 하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들어본 종목이긴 네, 해요.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막 상승하니까 이거 매수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이렇게 딱 차트만 보면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 있으세요? 지금 이게 차트 최대한 넓게 펼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거였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점이구나. 아, 비싸구나.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주식을 모를 때. 네. 근데 이제 주민함 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이제부터는 돈 벌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잘못하고 있던 걸 알았으면 그때부터 돈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은요. 신규 상장주라고 합니다. 이게 종목이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신규 상장주. 주식 시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 상장주. 우리 앵커님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가 아니죠. 신생아가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네. 내가 지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여자를, 아들이면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지. 이놈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갈지, 연세대를 갈지, 몇 살까지 살고 죽을지,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인제 태어났는데? 모르죠. 너무 멀리 갔죠. 맞죠? 네. 너무, 모릅니다.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는 게 그거를 신규 상장주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주라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추세도 만들어야 돼요. 지지와 저항도 만들어야 돼요. 이동평균선도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이 신규 상장주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니까, 2차 전지니까, 뭐 거래량이 붙으니까, 장대 항목 나오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매수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기준. 신규 상장주는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네. 누구도 여기가 고점인지를 알 수 없어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가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면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물리고 손실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힘들어지죠, 이제. 자, 다른 종목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차트 최대한 넓게 펼친 겁니다.
아. 동일하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거 계속 간다. 고점이네요. 이거 고점에서 뭐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고점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추세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지지, 저항, 이동평균선 캔들, 추세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신생아로 우리가 뭐 자녀를 낳았던 걸로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자녀가 키는 얼마나 클지, 몸무게는 어느 정도까지 찔지, 얘가 공부는 잘할지, 어? 못할지 이런 걸 알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우리는 성인을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겠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 자,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 이거 보면 좀 편할 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죠. 자, 앵커님. 네. 자, 이거 저점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렇게만 보면 저점인 이렇게만 것 보면 저점인 것 같죠. 네. 만약 여기를 이탈하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워트라는 종목을 그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우리가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신규 상장주는 매수하지 않는다. 왜냐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애매하기 네. 때문에.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위험하네요. 그렇죠? 자, 아시겠죠?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라고 아세요? 알죠. 고점. 새로 쓴 거죠. 고가, 역사를 맞습니다. 새로 쓴 거죠. 새로운 신자니까 네. 새로운 고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가. 신고가는요. 뭐 다들 말하는 게 좀 달라요. 52주 신고가도 있고 역사적 신고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고가라는 거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이 거기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신고가요. 말 그대로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미 핵심은 뭐냐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올라왔다라는 네. 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네.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 네. 잠시만요. 요걸로 봅시다. 네. 어쨌든 신고가는 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봐보세요. 네. 자, 옵티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지금 쭉 뭐 엄청난 이제 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 있죠.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뭔가요? 역사적 신고가죠. 내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로 최고가입니다. 자, 최고가인데요.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잖아요. 계속. 근데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보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나 고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신고가는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더 가면 다행이겠지만 더 가지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고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상승이 시작한 자리까지. 야, 맞습니다. 우선은 저 모범생이죠? 솔직히 놀랍네요. 뭐 시작한 가격까지는 이제 하락한다라는 네. 건데 맞아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락을 하고 나서 네. 결국에는 종목이 이렇게나 빠졌는데 이게 네. 만약에 반등하고 올라올 때요. 내가 매수한 이 가격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모르죠. 말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상장한 이래 최고가이기 때문에 내 매수가에 다시 올지를 몰라요. 내가 1년 동안 홀딩하면 올라올지, 3년 동안 홀딩하면 올라올지, 10년 또는 평생 홀딩해도
못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네.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네. 뭐 5년 만에 올라와주면 다행이겠죠. 손실을 보지 않고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나는 신고가에 물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차트. 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이렇게만 보면 네.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가죠.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갑니다. 와 이거 대박 종목이구나. 상승할 때 좋은 내용들 나오겠죠. 그쵸? 상승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리더스 코스메틱의 성장성이 어떻다, 업황이 어떻다, 앞으로의 실적이 이럴 것이다, 막 이런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어떤가요? 역사적 신고가예요.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이게 더 갈 줄 알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인데 여기서 신고가에서 매수를 했네요. 주가가 조금만 하락했어요. 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합니다. 어디선가는 고점을 찍겠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어디선가는 고점 찍고 내려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매수한 그날이 너무나도 재수없게 내가 그날 매수한 날이 고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요. 빠지는데요. 네. 12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이 됐습니다. 6분의 1.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중요한 거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지나 제발 본전 와라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이 종목이 더 빠지네요. 지금 18,000원 됐어요. 이거 언젠간 올라오려나?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 고문할 수밖에 언제까지 없습니다. 언제까지 빠진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종목이 이렇게 계속 안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야, 계속 빠져요. 지금 5,000원대야, 이제. 지금 4,000원대예요. 와, 얼마나 걸리는 거죠? 자, 여기가 1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됐는데도 아직 본전이 안 왔고요. 12만 원짜리가 3,000원이 됐습니다. 3,000원이요? 거의 뭐 10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야, 지금 봐볼까요? 현재가가 얼마인가? 지금 2,300원. 지금 8년 동안 지났는데도 어떻죠? 내 매수가에 왔나요, 안 왔나요? 8년 전 금액이 아직 못 오고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8년 전. 자, 봐보세요. 내가 지금 8년 동안 홀딩을 했습니다. 이거 매수가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혀요. 안 왔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여기 이 가격에서, 이 고점에서 내가 1억 샀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 돼 있냐면 2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1억이 200만 원 돼 있습니다. 어떡해요. 물가도 불과 올랐는데. 8년 만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이래서 위험해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잖아요. 고점에서 네.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달리는 말이 더 가지 하면서 매수합니다. 만약에 정말 재수없게 그 가격이 최고점이 되면요.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모르고요. 내가 얼마나 홀딩을 하는데 이게 내 본전에 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1억이 200만 원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너무 무섭네요. 아시겠나요? 이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제주 반도체 봐보세요. 제주 반도체도 최근에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자, 차트를 맞습니다. 차트를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차트 봐보세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고점 같아요. 계속 가는 것 같죠? 네. 이야, 더 간다 하면서 여기서 다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에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까? 거래량까지 터지고 뭐 짱띠항공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매집이다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반도체 좋다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차트를 펼쳐보세요. 자, 지금이 어떤 자리인 것 같으세요? 야, 뭐 계속 펼쳐도 뭐 어디가 뭐, 이거는 그냥 신고가죠. 몇 년이에요? 지금 2012년의 고점, 2015년의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입니다. 10년이 넘었네요.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10년 만에 뭐 최고점인 거예요. 여기서 2015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서야 10년 만에 10년 만에 본전 올라온 겁니다. 본전. 와. 10년 만에.
그분들은 진짜 거의 아니, 돌을 닦으셨겠어요. 이렇게만 보고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만 보면은 더 갈 것 같죠. 근데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보시면 이거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최고가인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매수를 해도, 아, 10년 동안 홀딩을 해도 이 가격에 이제야 왔어요. 이제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래서 신고가의 종목들이 무서운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고가에 매수를 하잖아요. 신고가에 매수를 하면은 다시 그 가격대에 내 평단에 우선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내가 평생 동안 그 종목으로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끌려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신고가 종목들, 비싼 종목들. 처음에는 다들 한 번에 투자 안 합니다. 내가 1억 갖고 있어도요. 한 100만 원만 사봐요. 한 500만 원만 사봅니다. 근데 언제부터 비중이 늘어나나요? 언제? 하락할 때 물타기 계속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500만 원을 시작했는데 그 종목이 떨어지면은 500만 원 또 사요. 1000만 원 또 삽니다. 그렇게 조금 조금씩 매수하다 보니까 내 전체 비중의 50%, 60% 차지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열심히 수익 나잖아요. 이 한 종목 때문에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런 종목들을요. 네. 이런 신고가 종목, 신규 상장주 종목. 아직도 기준이 몇 개 더 남았어요. 오늘 방송에서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총 몇 개인가요? 총 6가지입니다. 6개요. 이제 4개가 남았네요. 지금 2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네. 나머지 4가지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비싼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를 100번 연속 수익 냈습니다. 101번째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번 수익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번 돈을 만약에 지금까지 다 넣으면,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익 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내가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잡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꾸준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 애매한 종목들은요, 100번 수익 나도 그 101번째 망합니다. 그 한 번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누가 어떤 종목을 사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 종목이 비싼 종목인지 또는 좋은 기업인지는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야. TV방송 보면 아무나 다 추천해주죠. 근데 그 추천주를 보고 이 종목이 좋은 기업인지 그리고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살 수 있는 기업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못합니다. 그쵸, 내가 결정은 샀기 내가 때문에. 하는 거니까. 결정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죠? 아시겠죠? 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 강의와 함께 오늘도 온라인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들 오늘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네.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느껴져요. 다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네. 남은 얘기들은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 하도록 하죠. 자, 아래 보시게 되면 노란톡 주미남이라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4848입니다. 네. 오픈톡방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세요. 그래서 올바른 투자로 행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바른 투자, 행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짜 행복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와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미남 클래스에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실행하셔서요.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주미남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일타 강사 주미남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미남센 사진이 있습니다. 알아보기 쉬우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셔서 4848 눌러서 입장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스캔하셔도 되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일타 강사 주민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공개 방송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